네,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고요. 네.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 보는 선수도 많이 있고 하니까, 네. 저나 선수들이나 이렇게 서로 말할 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진 상태고,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주영이랑 민재랑 같이, 네. 얘기를 했고요. 뭐, 얘기한 부분은, 뭐, 의조형은 와일드카드 경험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, 뭐,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, 네, 뭐,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, 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, 뭐, 그런 것도 잘 선수들하고 얘기해서, 네, 팀에 조금이나마, 뭐, 도움이 될 수 있고,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, 네,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,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, 네.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것을 주문하신 건 없고요. 네. 일단은 뭐,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가 뭐, 선수 혼자 개개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대이고 뭐,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팀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독님도 팀에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셨고 네. 저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린 나이였고 네, 그 연령대의 나이였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이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많은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팀이 어떻게 하면 힘을 받고 선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뭐 잘 몰라서 네,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느낀 것들을 뭐 선수나 뭐 팀 전체적으로 조금이나마 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팀이 워낙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의 목표는 네,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, 뭐 항상 한번 사고 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, 저 또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그 어떤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네, 오직 그 무대에 집중하고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뭐 지난 시즌에 저는 이제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네, 못했고 네. 그것 또한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네. 저의 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에서는 하면서도 뭐 스스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저희 대표팀 모든 선수들이 제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고 네,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올림픽 경기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뭐 경기가 있는데 뭐 저희가 또 18명에서 22명으로 엔트리가 바뀌면서 네,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더 잘 활용을 하셔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회복하는 데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. 뭐 잘 자고 잘 먹고 또 회복 잘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